안녕하세요. K아트 성형외과 원장, 성형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김남복입니다. 오늘은 트랜스젠더의 이마 수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성의 경우에는 뼈를 축소하는 정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됩니다. 둥근 이마를 꼭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겠죠. 또 이마의 중앙부에 살을 옮겨서 만드는 볼륨 이마 수술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마 중앙부에 그다지 많은 볼륨을 옮겨서 둥근 이마까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. 또 여성의 경우에는 뼈가 그다지 크게 돌출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또 비교적 눈썹부에서 옮길 수 있는 살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마 중앙부의 볼륨을 살리는 경우가 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트랜스젠더의 경우에는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대체로 뼈는 크게 발달해서 돌출이 심하고 이마 중앙에 함몰은 좀 더 많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보다 많은 것이죠. 그래서 더 많은 볼륨을 살려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옮길 수 있는 눈썹부의 연부 조직은 좀 부족하게 됩니다. 따라서 남성적인 조건을 가지는데 이를 보다 더 여성스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살을 이동, 또 더 많은 양의 뼈의 절삭과 내절골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. 또 눈썹의 위치도 대체로 바깥쪽이 높아 기울어져 있는 눈썹의 위치를 안쪽을 좀 더 끌어올린다든지 또 추미근의 절제량이 좀 더 많아야 된다든지 또 헤어라인에 대한 고려, 축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든지 해서 좀 더 세심한 계획과 실행 그리고 수술들이 필요합니다.